스포티파이의 수집 중에 하나인데요. 말레이 분이신데 술집과 음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음식이 싸고 맛있습니다. 부인이 인도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자주 오는데 이분이 사회주의자세요. 말레이시아 사회주의. 그래서 맨날 와서 여기 먹어요. 네. 자, 벌써 7일째 된 것 같아요. 네. 저분이요. 젊었을 때 NGO 활동 활발히 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네, 작은 체계발화가 있는 네, 이런 작은 술집을 하고 있는데 술값도 괜찮고 안주도 맛있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술집의 이제 전문인데요. 여기 쿠아타운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 쿠아타운은 낙하위의 그 현지인들의 번화가입니다. 판타의 체낭은 여행객들의 번화가고요. 뭐 이렇게 생긴 거는 좀 구린데 그래도 술도 싸고 안주도 맛있습니다. 안주값도 싸고 그래서 약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숨은 괜찮은 술집, 랑카의 술집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술 땡기시면 여기서 한번 드셔보는 걸 권합니다. 안녕. 술만 드시면 인도 분인데 인도 음식도 잘하고 맛있어요. 스파이시하게 말레이시아 음식도 잘하고 저분이 남편이고 둘이 옛날에 그 사회주의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천천히 노년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뭔가 여기 히스토리가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술집입니다. 여느 술집과 틀립니다. 소울과 스프릿이 있는 술집입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주의, 말레이시아 사회주의나 정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일로 오시면 좋습니다. 확실하게 제대로 정보를 얻으세요.